안녕하십니까. 가포학회 배재훈 셰프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장명은 가포학회라고 하고요. 가포요리라는 게 이제 직역하면은 불로 조리하고 썰다는 뜻인데, 코스 요리처럼 이제 딱딱하지 않고 좀 과하지 않으면서 좀 캐주얼하게 일본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주점 형태의 컨셉입니다. 인테리어는 일단 조명이 굉장히 어둡고요. 좀 뭔가 술 맛 나는 분위기? 포천에 있는 포천석이라고 하는 이제 돌을 저희가 이제 그런 기둥에 이제 포인트로 주면서 굉장히 좀 그 기존에 없었던 좀 새로운 컨셉으로 포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이제 그런 되게 강한 느낌을 주는 좀 남성적인 그런 인테리어 컨셉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일본 요리 만화도 좋아했고, 또 집에서 혼자 요리해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런 게 취미가 돼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셰프님은 스시유를 운영하고 계시는 안효주 셰프님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경했고요. 쓰신 책이나 그리고 영상들을 보면서 롤모델로 삼고 제가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스탠밀은 뭐 평범하게 한식 위주로 많이 먹는데,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2플러스 등급의 이제 한우가 굉장히 좋은 한우가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남은 자투리를 활용해서 잡채를 해서 먹었던 게 굉장히 직원들 반응도 좋았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요리 중에서 이제 주재료 중에 이제 고등어 그리고 갈치가 있었는데, 고등어는 제주도 고등어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맛이 진하고 깊고 초절임을 했을 때 굉장히 복합적인 풍부한 맛이 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식재료고 인기도 많은 메뉴입니다. 그 메뉴는 일본어로 이소벨마키라고 하는데, 김을 사용해서 고등어 초절임을 저희가 내용물을 넣어가지고 마리 형태로 내드린 건데, 깊고 풍부한 맛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제주 은갈치를 사용해서 솥밥을 해드렸는데요. 솥밥을 지을 때 솥밥물은 갈치를 손질을 한 그 뼈를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우려가지고 갈치에 육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솥밥을 지어드렸고요. 그리고 또 드시기 편하게 살을 발라서 튀겨서 저희가 솥밥 위에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한 게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한 식재료 중에 제주 아스파라거스와 그 청유자가 있는데, 청유자는 제주에서만 나오는 특산물이거든요. 가을에 나오는 잠깐 시즌 그 식재료인데 향이 굉장히 좋아서 사워한 느낌의 시트러스 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까 그 고등어에도 뿌려드렸고, 그리고 또 갈치 양념 맛을 드릴 때 그 유자 향을 내려고 청유자를 아까 짜서 넣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그 육지에서도 나오는 식재료이긴 한데 제주 아스파라거스가 부드럽고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 아스파라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그 매장이 있어서 제가 제주 출장을 자주 가는데, 가면 꼭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고사리 해장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우진 해장국이라고 공항에서 굉장히 가까워서 도착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가서 고사리 해장국을 먹고 가는데 독특합니다. 이제 돼지뼈랑 고사리를 푹 우려가지고 그런 점도 있는 국물이 굉장히 매력있고 해장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직원들 긴축한 면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또 그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몰릴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적응 기간이, 준비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요즘 다시 인원 충원이나 단축했던 이제 메뉴들을 다시 새롭게 늘리면서 좀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요리를 한 지 이제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요리에 국한되지 않은 제가 하는 그런 새로운 요리들이나 개발하는 그런 음식들이 다른 데서 하는 그런 뻔한 그런 일본 요리 말고 가포아키라는 것 자체가 좀 장르가 됐으면,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노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너 겸 셰프기 때문에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리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 이제 그런 매뉴얼이나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또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장 수가 지금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매장마다 적합한 이제 그런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이제 메뉴에 그런 틀을
잘 만들어서 직원들이 어렵지 않게 그리고 또 언제나 손님들한테 나갈 때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나 좀 그런 기성 느낌이 나지 않도록 메뉴도 좀 유니크하게 저희 매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맛이나 서비스를 저희가 또 많이 손님들께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리는 이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하되 매출은 현실적인 예, 그런 쪽으로 제가 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전 그런 구색이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식이다 보니까 날거에 대한 그 신선도 문제나 굉장히 좀 전처리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구성은 구이나 튀김 그리고 식사 또 저희가 아무래도 좀 술과 함께하는 이제 업장이기 때문에 술 마실 때 좋은 그런 안주 같은 느낌이나 식사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잘 준비되어 있고요. 당연히 일식하면 계절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제철에 나오는 그런 재료들 그걸 활용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저희 또 매장의 특징이고 어느 매장이든 비슷한 메뉴가 있어도 저희는 좀 이제 비튼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좀 일반적이지 않게 손님들이 이런 좀 이런 형태의 음식은 좀 처음 느껴보는 것 같다 하듯이 좀 기본은 굉장히 틀을 잘 유지를 하되 거기서 이제 유니크하게 비트는 느낌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살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술 좋아하고요. 뭐 당연히 그 음식에 맞는 이제 술을 같이 매칭하는 걸 또 좋아해서 이탈리안이나 이제 프렌치 같은 거 먹을 때는 이제 와인 같은 것도 같이 마시고 또 평상시에는 뭐 한식에는 또 이제 뭐 소주나 예, 소맥도 많이 마시고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연히 일본 음식에는 사케나 예, 좀 그런 이제 깔끔한 술들이 잘 어울립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뭐 덕업일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좀 성과를 계속 얻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